달팽이 모자 만들어 볼게요. 풍선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손펌프로 풍선을 불어볼게요. 이 5cm 정도 남겨주시고 불어줍니다. 두 개를 동일한 크기로 불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노란색 풍선 하나를 불어놓았습니다. 하나를 불어서 묶으신 다음에 두 번째 거 할 때는 크기를 비교를 좀 해주세요. 크기 비교를 해주면 파란색이 훨씬 기네요, 그쵸? 바람을 빼줄 건데 앞에를 버핑하듯 살짝 누워주면서 뒤에는 눌러주시면서 바람 빼주시는 거예요. 한번 빼주고 크기 비교해 주시고 다시 빼주시고 크기를 비교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맞았다 싶으면 풍선으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세요. 쭉 눌러주시고 노란색도 작으니까 쭉 눌려주시고 그러면 풍선의 크기가 거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먼저 파란색에서 작은 방울 하나 부위에 꽂아주시고 노란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울 하나 부위에 꽂아주시고 얘를 한꺼번에 부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우리 도우미 스마일 풍선의 머리 크기를 불러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 머리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곳을 잠그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그기가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뒤에 비교했는데 파란색이 좀 기네요. 그러면 공기를 쭉 눌러서 뒤로 보내주시면 길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질 거예요. 바닥에 놓으시고 내가 더듬이 할 부분만 남겨놓으신 다음 이렇게 위로 올라오도록 더듬이 할 곳 남겨주시고 파란색에도 꼬임을 주시고 노란색에도 방울을 꼬아주시고 두 개를 잠그신 후에 우리 먼저 만들었던 방울 두 개와 함께 네 개를 같이 잠궈주세요. 얘를 같이 잠궈주시고 색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배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비교색으로 얘도 볼록 튀어나온 곳이 더듬이가 있어야 할 곳이겠죠? 더듬이 끝은 뭘로 할까요? 우리 잘하고 있죠? 강아지 꼬리에 사용하는 밀어 올리기 더듬이 만들어주세요. 더듬이 위치도 교차해서 지그재그로 되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듬이가 있는 달팽이 모자가 완성됩니다. 우리 스마일이 한번 씌워볼까요? 스마일이 씌워줬더니
이런 형태의 의자가 완성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한번 쓰고 사진 한번 남겨볼까요?